내 친구는 와. 저희가 벌써 네. 1위를 했습니다! 아~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뭐 다른 많은 이제 감사한 분들이 많지만 역시나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그렇죠 앨리스 진짜 맞아요. 네. 앨리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네. 네. 네, 멤버들 좀 앨리스 여러분들께 네. 한마디씩 해주세요. 정찬이가 한번 해줘 한마디. 아 네 정말 엘스를 못 본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. 지금 많이 됐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정말 뜻깊은 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일단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저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맞아요. 엘스들의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저 무엇보다 이렇게 완전체로서 또 무대를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앞으로 엘스에게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보답할 수 있는 빅토리 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. 메이드의 사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싱글 앨범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보고 싶어서 활동의 연장 같은 앨범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깊게 또 이렇게 상을 또 주시고 이렇게 또 정말 감사합니다.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 주세요. 네. 1위 불리고 계속 소름이 돋았어요. 네. 맞아요. 네. 아 진짜 저희 곁에 앨리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대를 서는 거고 저희가 노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한 저희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,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빨리 만나는 날 기다리면서 건강 챙기기 알겠죠? 네.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 목표가 있냐 이랬을 때 그냥 일곱 명이서 다 같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앨범 활동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었는데 더 의미 있고 생각보다 큰 이렇게 기념일 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뿌듯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멀리서만 아마 항상 변함없이 응원해주는 앨리스 이번 앨범이 좀 활동이 짧지만 더 멋있는 앨범으로 금방 돌아올 테니까 좀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울링 때부터 저희가 이제 무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답을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이 큰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앨리스 여러분들에게 이 저희 무대를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게 시간 보내다가 꼭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저 얘기했나요? 네 저는 솔직히 이번 활동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너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데 언제든 저희 마음속 안에는 항상 앨리스 있으니까 그 마음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은 상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빅톤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앨리스. 네,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. 저희도 그만큼 너무 아쉬운데 그 아쉬운 만큼 이렇게 좋은 사랑 주셔서 이렇게 1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위도 했지만 이번 활동도 건강하게 네, 다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한번 인사드릴까요? 또 한번 네. 고개 숙여 인사드려요. 자, 렛츠 고. 저희 이번에는 앨리스 사랑으로 인사드릴게요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앨리스